어쨌든 괴사가 돼서 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절단 이야기를 듣고 한약 치료를 시작을 한 거고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병원에 갔을 때는 네네. 병원에서 이제 안 와도 된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완치됐다. 네,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네, 절을 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뇨는 아직 졸업하기 전이지만 합병증을 졸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발괴사로 인해 절단 위기까지 갔다가 완전히 회복한 분이시고요. 저희 당뇨스쿨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이고요. 네,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뇨를 네. 어떻게, 언제 진단받으셨나요? 5년 전에, 2018년에 제가 응급실을 갔어요. 그 당시엔 허리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허리보다는 당뇨가 심각하시다. 그래서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하루 입원을 하고 인슐린 투여하고 당뇨약까지 처방을 다 받았는데 제가 처방만 받고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복용을 하지 복용은 하지 않으셨고, 어쨌든 2018년에 허리 때문에 병원 갔다가 병원 않았어요. 가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니까 그때 이제 당뇨를 알게 되신 거네요. 따로 네. 증상은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입마름 아니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먹어도 배가 쉽게 고프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3다 1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상은 따로 없으셨나요? 입마름이 있어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혹시 그때 당황했을 때 기억나세요? 글쎄요, 제가 기억나지 기억은 안 않는데, 나시고. 그냥 병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고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할 정도였고, 퇴원도 그냥 제가 하루 만에 가고 싶다 그래서 퇴원한 거고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인슐린을 투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혈당이 잡히는 거를 보고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일정 일을 하셔야 되니까 좀 일찍 퇴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당뇨를 진단받으신 거고 이번에는 올해 4월 정도에는 발괴사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떻게 병원에 가셨는지 이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제가 23년 4월 10일 정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침대 시트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진물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발가락까지 다 부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이제 바로 이제 병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단받은 게 괴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절단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상상이 안 가기는 해요. 전날까지는 부은 게 없었었는데 자고 네. 일어나니까 갑자기 발이 부어 있었고 한쪽 발인 거죠. 한쪽 네, 발. 오른쪽 발, 안쪽 발. 오른쪽 발이 탱탱 부어 있고 발가락까지 부어 있고 진물이 나서 침대 시트가 이렇게 젖을 정도였고 그러면 이제 걸을 때도 이렇게 진물이 나고 하셨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진물이 흐르고. 네, 그날 신은 신발이 다 완전.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처음 그렇게 그쵸. 에 다른 사람들이 겪기 힘든 그런 증상을 너무 갑자기 겪으셔가지고, 근데 병원 가셔서 발가락 괴사가 됐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 네네. 제가 이미 또제 몸이 이제 그 2018년에 당뇨 진단을 받았잖아요. 이미 이제 당뇨가 심각하다는 걸 인증하고 있어서 이게 그런 이제 약간 당뇨 때문에 생긴 정말 큰 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붓기 전에 그 증상이 있었을까요? 아까 당뇨 전에 갈증 있었던 것처럼 발이 붓고 괴사로 진행되기 전에 뭐 생각합니다. 네.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네네네.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제 아프면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저도 이제 당뇨가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좀 검색해보니까 이제 손발이 저린다. 아, 진짜 손발이 너무 많이 저리더라고요. 손발이 저린 게 이제 처음에한테 불편했어요. 손발이 저린 느낌 자체가 잠잘 때도 불편하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될 때쯤에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요.
일회용 커터칼 있잖아요. 아, 이거 포장 용기를 뜯는데 이게 툭 튕겨가지고 팔을 딱 이렇게 긁힌 거예요. 근데 고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충격 받았어요. 감각이 안 느껴지는 네,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팔이 팔다리 감각이 없구나. 심각하다고 이제 인지는 그때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략 네. 이렇게 그 전조 증상이 있었잖아요. 저리고 그다음 감각이 없고 네. 이런 게 한 몇 개월 정도 방치가 되다가 발이 붓고 괴사까지 진행이 된 걸까요? 2년 정도. 2년 정도. 네네네. 2년 정도. 병원에서 발괴사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발괴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거기서 이제 이미 절단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냥 소독하는 정도.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제가 기존에는 이제 인슐린을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그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약 처방을 받고 정형외과에서는 따로 어떤 이제 치료 방법보다는 그냥 소독은 일단 하시라고 하고 절단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진단을 받아 따로 이렇게 정형외과에서 따로 이렇게 무슨 치료를 소독 말고는 없어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드레싱 소독을 하면서 네네네. 절단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한약치료는 어떻게 또 결심을 하셨어요? 한약치료는 이제 그 아는 분이 이제 한의사 분이 계셔서 너무 발가락 자른 날, 절단한 날이 너무 무섭잖아요. 뇌종을 이미 포기한 상태고, 거기서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이제 나을 수 있을까,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한의학 치료 또 한의학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께 이제 원장 소개받아서 이제 한의학을. 네. 맞습니다. 저에게 치료를. 네네, 맞습니다. 받으셨죠. 네네네. 참 저도 괴사 환자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참 이해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괴사가 돼서 내가 절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들은 당사자들의 마음을 옆에서 이렇게 치료해주는 사람이 뭐 위로나 이렇게 뭐 같이 공감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당사자는 굉장히 착잡하고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치료를 잘 받으셨고 제가 한약을 처방을 해드렸었죠. 네, 예, 네, 예. 네, 잘 먹고 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인슐린 투여도 하시고 그러니까 당뇨약도 드시나요? 경구약 그. 네, 네, 당뇨약. 당뇨수소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당뇨약도 처방하고 인슐린도 동시에 투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약 치료를 하시면서 드레싱을 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괴사가 돼서 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절단 이야기를 듣고 한약 치료를 시작을 한 거고 네. 한약을 복용을 했더니 네. 그 뒤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었나요? 네, 보시면 이제 첫 달에는 중지가 좀 약간 나아지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첫 달째는 하루 이틀 새 소독을 드레싱을 했었고요.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중지는 다 깔끔하게 이제 나아 있는 상태고요. 소독도 이제 이때는 뭐 3, 4일 걸려서 한 번씩 좀 나아. 병원에서 3, 4일에 한 번 와도 된다. 한 달 하고 갔더니 병원에서 놀래더라고. 많이 좋아졌다. 거기서 이제 포기를 했었잖아요. 포기를 했었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때 한번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레싱을 3, 4일 한 번씩 해라 하고 이제 세 번째 달에는 이제 소독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이제 새끼 발가락까지 완전히 나은 상태고요. 거기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네. 한약 치료했다 이런 얘기 하셨었네요, 병원에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서 정말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저 포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갔을 때 이제 그 교수님이라고 하시죠.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 그 교수님은 두 달 만에 보신 거고 그 경과는 이제 그 처치하는 간호사분이 보셨고요. 교수님은 두 달 만에 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료 때만 보니까.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분은 중간 과정 없이 표정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표정은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 이제 안 와도 된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완치됐다. 네, 오지 마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내분비내과만 다니고 있고요. 네, 정형외과는 괴사로는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완치 판정을.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네. 너무 저를 하고 싶은데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발가락을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졸업하셔야 되니까. 네네. 네. 아, 맞아. 당연히 아직 졸업 안 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출연하신 분은 당연히 아직 졸업하시기 전이고. 그래서 완치가 됐고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도 있지만, 예, 제 생각은 한약 효과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사실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괴사가 있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만 하시는데, 좀 이런저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몸이니까. 그렇죠. 네, 네, 드레싱만 하고 이렇게 시간 지나는 거를 보기보다는 어쨌든 괴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현역치료도 꼭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당뇨 진단을 처음 받으셨고, 그 뒤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은 2023년 4월에, 올해 4월에 발이 부어서 진물 나고 괴사 진단 받을 때 그 당시에 양약을, 당뇨약을 안 드셨다고 하신 걸 보면 약을 제대로 좀 잘 안 드셨을 것 같고, 음식, 운동, 수면 이런 생활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단 받고 나서 2018년 때 처음 이제 인슐린 그런 진단 받고 나서요, 소위 말해 방치를 했죠. 방치를 했고, 일단 생활 패턴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뭐 잠도 뭐 새벽에 안 자고, 네, 뭐 낮에서 잤다가 막 약간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음식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 배달 음식에 많이 이용하고, 또 배달 음식 중에도 약간 좀 약간 몸에 안 좋은 밀가루 음식 그런 거 되게 많이 먹고, 튀긴 거, 아, 기름진 네, 거, 그쵸. 배달 음식은 거의 네네. 짜고, 네, 그런 거 많이 주로 배달 음식은 먹었으니까 먹고, 그 배달 음식조차도 이제 약간 주기적인 게 아니라 뭐 새벽에도 시켰다가 아침 새벽 다시 시켰다가 탄산음료. 이게 좀 제일 저한테 그 같은데, 제가 탄산음료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양으로 따지면 탄산음료 한 3리터 정도 먹은 것 같아요. 3리터. 3리터요? 네, 왜냐면 제가 치킨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1.25리터 다 먹거든요. 하루에 배달을 두어 번 시켜 먹으니까 기본적으로 탄산 먹은 게 3리터. 네, 그 정도로. 혼내지 마십시오. 아, 예. 지금은 댓글 달지 마십시오. 이걸로 혼내지 네. 마세요. 약속이에요. 우리 예. 지금은 진짜 발가락 그 절단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입에도 안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고해성사 하는 건데. 이 영상을 계기로 또 각성을 또 스스로 하는 계기가 될 테니 댓글 달지 마세요. 이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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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운동은요? 그렇게 먹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 좋은데, 또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을 제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금 이따 들을 건데 어쨌든 네. 근데 종합을 해보면 수면이랑 운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규칙하고 리듬이 없네요. 저녁에 내가 깨어있고 낮에 잔다 하더라도 이게 리듬이 그래도 있으면 몸이 거기에 좀 적응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는 새벽 5시에 아침밥을 먹어, 예를 들면. 그래도 이게 내가 항상 같은 시간에 먹고 있으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줘요.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리듬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시간에 잡다가 저 시간에 잡다가 네, 정해지지 않았어요. 깊이 못, 일단 깊이 잡아도 깊이 못 잤습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런 게 다 이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아주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동안은 이렇게 발괴사 진단 받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생활 관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뭐 당뇨약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꼭 이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저의 발절단을 맡게 해주신 한약 치료도 꾸준히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생활은요? 음식, 운동, 수면 이런 생활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생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콜라라든지 이런 탄산음료 일절 다 끊고요. 잠도 일찍 자는 게 좋다 그래서 최대한 10시 되면 잠을 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새는 10시 정도면 취침을 하시나요? 네네네. 충격 받은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지키려고 해요. 음식은 한식 위주로 드시고. 네네네.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영이 좋다 그래서 수영 다니고 있어. 수영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세요? 네, 세 번 정도 네,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수영이 운동이 많이 되죠? 네, 수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네.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몸에다가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몸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뇨도 졸업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체질이 좀 바뀌었다고 느낀 게 제가 예전에 물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물을 밥을 먹을 때 거의 한 숟갈 먹고 물 마시고 그랬거든요. 좀 더 가잖아 보태면 거의 물을 옆에 물 마시 한 끼를 먹으면 거의 1리터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밥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이게 약간 좀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요새 공복회당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아침마다 재는데요. 아침 재는 것도 잊지 않고 매일 재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90에서 네. 90에서 100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공복혈당이 나오고 있으셔서 공복혈당도 잘 조절되고 네. 계십니다. 발가락 절단 여기 한번 오다 보니까 정말 조지 분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처럼 이제 많이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그 뒤에 노력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드리고 싶은 말. 맞아요. 아까 그 발저림 있은 지가 2년 정도 됐었고 2년을 방치한 다음에 발기사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항상 강조하는 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발저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이때 치료를 했으면 괴사까지 안 갔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발저림 있을 때,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때 그냥 뭐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니까 뭐 그냥 살지 아니면 이럴 때 또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먹고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참지 마시고 그럴 때 관리든 아니면 한약적 치료든 꼭 받으셔서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뭐 2년 뒤든 아니면 5년 뒤든 언젠가는 또 괴사로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료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당뇨스쿨에서 예. 7일간 이제 저한테 무료로 보내주신 그 혈당 관리 편지가 있거든요. 그러게 노하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걸 다 습득해가지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아 예 네. 맞아요. 7일 동안 음식 그다음에 네네, 운동 하루 막 수면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네. 7일 동안 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네. 그 네. 보통 이제 유튜브를 막 검색하잖아요. 그래도 막 안 나온 정보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딱 그 실천 가능한 정보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신청해 보셔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맨발 걷기가 참 좋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맨발 걷기? 네네. 맨발 걷기를 제가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괴사를 이렇게 극복을 하시고 난 상태라서 네. 상처가 나면 좀 예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나중에는 맨발 걷기를 하시고 그때까지는 맨발 신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접지랑 지압이거든요. 네. 땅과의 접지, 그 다음에 발바닥 지압 이 두 가지를 다 살려주는 네, 그 두 가지가 가능한 맨발 신발이 있고 요거를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예.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희가 공동구매도 하고 있는데 당뇨스쿨에서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맨발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네, 맨발 걷기를 못하는 장소나 상황에 맨발 신발을 신으시면 맨발 걷기를 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딱 신발을 받으면 요건 이제 고정해 주는 거니까 이거 빼고 처음에는 깔창을 넣고 신으세요. 이게 깔창이 있는 건데 깔창을 네. 처음에 넣고 신으시는데 이 깔창을 신으면 그래도 접지가 좀 덜 돼요. 네, 그래서 익숙해지면 깔창을 빼고 저도 지금 신고 있거든요. 저 한번 앵글 잡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맨발 걷기를 못할 때 요거 신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중요한 미팅 좀 약간 격식 차리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면 항상 요거 신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네 크록스 신고 오셨는데 평소에 이거 신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웬만한 곳에서는 그래도 접지가 돼요.
공사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아스팔트든 보도블럭이든 데크든 네네. 어느 정도 접지가 됩니다. 내 활성산소를 계속 땅으로 빼주면서 지압도 네. 해주면서 생활을 하는 거라서 더 건강해지실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깔창을 빼면 이제 밑창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느껴져요. 돌 같은 거 밟으면 느껴지고 그래서 지압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 신고 충분히 익숙해지고 몸이 많이 건강해지면 그때는 네. 이제 맨발 걷기를 꼭 하십시오. 디자인도 평소에 신고 다녀도 되게 큰 무리 없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매일 신고 다녀요. 굉장히 네, 몰랐죠? 네네네. 그냥 이런 기능성 신발인지를 아예 몰랐어요. 선물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 구독자분들, 그리고 당뇨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선생님께 이제 한의학 치료를 도움을 안 받았다면은 정말로 병원에서 처음에 진단 받은 대로 정말 발가락을 절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이제 한의학 치료 같은 경우는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절박하잖아요.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그럼요,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저는 다 했거든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 영상 보시는 다른 당뇨 환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후회하는 거는 본인이니까 이거저거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항상 그래. 비슷한 얘기 드려요. 네. 내 삶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직접 선택해야 된다. 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당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빨리빨리 정말 치료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제가 본인 제가 너무 겪어봐서요. 네. 그래서 그 저처럼 발저리 뭐 막 지가나 이런 분들은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치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서두르세요. 네, 한약적 치료도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발저림은 저희가 치료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합병증이에요. 말초신경염증까지는 치료율이 저희가 통계 냈을 때 88.2%였거든요. 그만큼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은 저희가 원래 치료를 잘하고 있었고 요새는 이제 괴사 환자분들도 치료를 하고 있는 거라서 더 많은 케이스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쥐가 나거나 저림 증상이 있을 때 그때가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적기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발 괴사가 찾아오면요.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진짜 놀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생활 하면서도 진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그거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당뇨스쿨 인터뷰에 나오게 된 이유도 이제 저처럼 이제 괴사할 때 될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 당뇨 환자분들께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어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떻게 보면 괴사를 극복을 하셔서 새 삶을 얻은 느낌이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느낌을 평생 잊지 않으시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 우울하고 했는데 치료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이런 맞아요. 얘기 하시거든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진 거예요. 한번 겪고 나서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당뇨도 이제 졸업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네네. 젊으시니까 당뇨도 꼭 졸업하시고 네, 더 건강해지는 괴사 졸업했고 네. 당뇨도 이제 졸업 예정입니다. 예.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네. 해가지고 네. 당뇨도 졸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당뇨를 졸업하고 또 출연하시는 걸로.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당뇨 졸업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출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합병증 졸업 사례자분을 모시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당뇨스쿨은 당뇨인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돕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뇨 이제 졸업합시다. 아, 굉장히 편한데요? 편하죠. 제가 그 발이 부어가지고 운동화를 못 신었던 건데 너무 지금 편합니다. 네, 이제 이것만 신고 다니시죠. 이대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것만 신고 다니시면 네. 몸도 건강해지시고 크록스는 당근 박스 팔도록 하겠습니다.